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혼자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든데 어떤 식당에 일하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나이 많은 내 동생을 이런 얘기하기 죄송한데 갑질을 많이 하나 봅니다.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다고 가끔 문자가 오는데 요즘 통 연락이 안 와서 제가 그동안에 너무나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 기도를 못해서 오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 바닷가를 보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부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연약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동생도 뇌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있는 지금 상태에 고지혈이 있고 또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있지만 기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동생이 비록 주일날 예배를 못 가지만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 동생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의 손길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우리 동생에게 고지혈은 다 떠날지어다. 뇌 문제 쪽에도 다 떠날지어다. 또 나에게 뇌종양 문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생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에 동생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